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명주동에 있는 시나민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 굉장히 골목들이 예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근현대 의상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먼저 의상을 갈아입고 만나보도록 할까요? 가봅시다. 짜잔! 이렇게 옷을 다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옷도 입었겠다. 한번 싹 둘러볼 것 같은데 같이 출발해볼까요? 뭔가 우아해진 느낌? 여기 시나미 마을은 원래 강릉의 구 도심이었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옛날에는 행정 업무를 맡았던 곳이라면 지금은 조금 더 문화와 역사가 중심이 된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오, 이쁘다. 뭐야? 아, 여기는 누가 사는 집이 아니고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곳인가 봐요. 이렇게 앉아서. 여기는 브리캠퍼스라고 레고 박물관 같은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레고를 같이 어른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기 심장 약한 사람은 절대 누르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눌러도 되나? 눌러도 되나? 나게 돼, 진짜 웃어요. 짠! 이렇게 브리 캠퍼스를 다 구경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와도 재밌고 어른들이 와도 재밌을 만한 이곳을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저 너무 배가 고픈 거 있죠. 그럼 뭐 먹으러 가볼까요? 뭐 먹으러 갑시다.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그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와, 뜨끈뜨끈한 게 속까지 완전 탁 뜨끈뜨끈 채워지는 느낌. 이게 간장을 안 하면 싱거울 줄 알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간장을 해도 그 특유의 그 맛있는 맛이 있지만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네요.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도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이제 밥을 다 먹고 강릉에 위치한 오죽 한옥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한옥마을이다시피 굉장히 한옥들이 많이 즐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복을 입는 한복 체험, 또 다도어 할수 있는 다도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체험 말고 여기 한옥들이 너무 예뻐서 돌아다니면서 한옥을 좀 구경해 보려고요. 가봅시다.
아, 지금 구경을 하다가 햇빛도 내리쬐고 사람들도 없고 이래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한옥이라고 막 엄청 오래된 그런 매력보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현대식 한옥 같은 깔끔한 느낌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옥마을이 진짜 한옥마을인 것처럼, 한옥마을이죠. 근데 한옥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어요. 다 모여있고 깔끔하게 모여있어요. 여기가 생긴 지 별로 안 됐나 봐요. 되게 깔끔해요. 안녕하세요. 아, 체험 잘 하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으셨어요? 저는 아방 차도도 재밌고 한번 입는 것도 이미 한 세 번 입어보고, 근데 오늘 색깔 예뻐서 좋아요. 아, 색깔 예쁘셔서? 네.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하실 네, 거예요? 네, 또 만약에 또 기회가 되면 가는 데 와서 친구 데리고 네 하고 싶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1박 2일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관광하기 좋은 곳들을 함께 다녀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녀봤더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외국분들도 많이 오셔서 선택하셔서 투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체험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이나 여행 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